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의 쪽프로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밀고 있는 컨텐츠 100% 실전에서 쪽프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치는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치도 역시 초구로 시작합니다. 초구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한시 3팁 두께 절반 코너를 돌리겠다. 해결됐습니다. 다음 배치 뜨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1점. 자, 일단은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선택해서 칠 수가 있겠고요. 빨간 공을 뒤돌려치기로 친다. 짧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앞돌리기 짧게 치면 되겠죠.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공을 절반 두께를 때리면 내 공이 어디로 올 것이다. 회전은 2시 3티 치면은 제가 볼 때 45도보다 더 많이 꺾이겠죠. 흰 공이 빨간 공하고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절반 두께를 치면은 45도보다 더 많이 꺾인다. 그러면 요렇게 득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반보다 두꺼운 두께를 맞추게 되면은 빨간 공이 내려오면서 흰 공하고 키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 두께를 치겠다. 반보다 두꺼우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점. 다음 배치 2점. 자, 지금 배치는 쉽게 해결하려면 뒤돌려치기 짧게 치면 됩니다. 지금 빨간 공 위치가 일출일몰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죠. 빨간 공이 0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구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큐를 갖다 대니까 수구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방점을 주면 코너를 돕니다. 그러면 12시 혹은 11시 3팁 위치에 방점을 주면은 내 공이 안전하게 돌면서 짧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유튜브 강을 뽑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공을 리버스 형태로 때려서 역회전을 주는 거예요. 2시 3팁 당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45도로만 보내겠다. 45도로만 보내겠다 생각을 하면은 내 공이 돌아서 빨간 공을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합이었으면은 비껴치기 짧게 칩니다. 뒤돌려치기 짧은 형태로. 지금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위치로만 친다고 생각하고 샷을 부드럽게 뻗어주는 겁니다. 자, 득점. 유튜브 각 나왔어요. 3점. 자,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치면 될까요? 빨간 공을 쳐서 옆돌리기를 공략하면 되는데 내 공하고 빨간 공이 가깝기 때문에 자칫 편안한 두께로 치게 되면은 분리각이 커져서 길게 빠질 확률이 있다. 요것만 유의하시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3쿠션 떨어져야 되는 위치는 10포인트, 내가 출발하는 포인트는 20포인트. 그러면 여기 10포인트를 향해서 때려주시면 되겠죠. 자칫 공이 너무 가까워서 내가 여기를 보내려고 했지만 여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쳐주셔야 저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득점. 4점. 자, 지금과 같은 배치는 일단 빨간 공이 보이는지를 보고요. 빨간 공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노란 공을 스위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 공을 비껴치기로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코너를 타도 길게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허공 상단 쿠션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배치는 허공 상단을 칠 건데 노란 공이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얇은 두께로 빠지면 키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 두껍게 쳐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빨간 공을 때리는 거예요. 자, 내 공 위치도 밀리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죠. 방점을 살짝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역회전까지 주겠습니다. 11시 2팁을 설정하고 강력한 파워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두꺼우면 큰일 나요. 키스예요. 아!
노란 공. 자, 노란 공 차례입니다. 더블 쿠션 장인이라고 얘기했던 거 취소할게요. 자, 지금은 빨간 공 옆돌리기 형태로 칠 수도 있고요. 흰 공을 뒤돌려 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길게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치는 경우겠죠. 바로 치는 경우에서 30포인트 언저리에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내 공은 30에서 코너, 35에서 5포인트 정도. 이 각을 꺾어 놓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 보여요. 반보다 얇은 두께로만 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빗각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스피드가 죽어버리면 1쿠션, 2쿠션 맞고 3쿠션이 제대로 30포인트 언저리에 떨어지더라도 짧게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샷 스피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회전은 3시 방향 3팁입니다. 그리고 코너 언저리로 밀어 넣겠다 생각하는데 스피드가 느리면 탈락이에요. 스피드만 빠르게 보내주는 겁니다. 득점. 지금 스피드가 느렸으면 짧게 빠지는 거예요. 스피드가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싶어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